안녕하세요. 비밀 상담소에 두 소장님이 상담을 잘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. 여자분이시죠? 저는 주변 어른들이 이제 결혼해야지! 라고 말씀하시는 30대 여자 사람입니다.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조급하신 건 바로 부모님과 부모님의 주변 어른들이신 것 같습니다. 다들 제 결혼과 연애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. 그래서 부모님을 통한 소개를 종종 받게 되는데요. 마음 같아서는 소개 안 받는다고 하고 싶지만 괜히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만나는 보자 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. 얼마 전 선 같은 건가 그럼? 거의 뭐 그런 거죠. 얼마 전 소개받은 그분과는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. 만난 소감이요? 느낌은 뭐 그냥 편안했어요. 잘 들어갔나요? 오늘 재밌었어요. 네, 오늘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놀아주세요. 네, 다음에는 뭐 할까요? 아직 날씨가 추우니 영화 보러 갈까요? 영화 좋네요. 안 피곤하세요? 피곤하네요. 이제 자려고요. 시간 늦었는데 안녕히 주무세요. 이 깨톡을 마지막으로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며칠 후 날씨가 이제 좋아졌네요. 네, 벌써 따뜻해진 것 같아요. 영화 언제 보러 갈까요? 다음 주 평일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저번과 비슷한 시간에 볼까요? 네, 그럼 될 것 같아요. 그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. 그래요. 제가 했던 소개팅은 대부분 그래도 계속 깨톡을 했던 것 같은데 약속 정하는 거 외에는 깨톡이 없더라고요. 물론 저도 딱히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두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예의상 몇 번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냥 이번만 보고 끝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같이 등산하러 갈까요? 등산이요? 저 등산 잘 못하는데. 근처에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운동 삼아서 같이 가봐요. 아, 네, 뭐. 따뜻해지면 가까운 곳 놀러도 가요. 저번에 말했던 곳 거기 같이 가요. 아, 거기 이쁘긴 하죠. 이렇게 약속 정하는 것 외에는 깨톡도 안 하는 분이 다음에 같이 할 무언가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러는 거죠? 대체 무슨 마음인 걸까요? 어른들의 소개 때문에 의무감으로 만나는 거라면 전 굳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. 이거 아니라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기도 하고요. 그럼 제가 먼저 끌어내면 되지 않냐고요? 저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. 근데 주변 사람들 말처럼 진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편안하다는 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 아닐까?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설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냥 편해요. 원래 알던 분처럼. 근데 만약에 이런 편안한 감정만으로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요? 그리고 걸리는 게 있는데 저는 B형 남자를 싫어합니다. 제가 친구들한테 다음 연애에서 B형은 믿고 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. 근데 이분 B형이시래요. 그래서 더 별로인 것 같기도 해요. 어떻게 해야 하죠? 근데 여기서 잠깐 이분은 이렇게 꺾는 게 되게 많으시네. 그러니까. 잠깐만, 여기 잠깐! 네. 제가 비밀 상담소를 찾아온 건 사실 이 남자분 때문이 아닙니다. 현재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연애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. 어떤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. 제가 마지막 연애에서 상대방한테 크게 대었거든요.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보니 그 사람 인성 쓰레기더라고요.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?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몰라봤지? 싶을 정도였어요. 그때부터 생각했죠. 아, 나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. 그 일을 계기로 연애 생각이 더 없어지고 연애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고 결혼은 필수인가요? 아, 복잡하네요. 네, 익명 요청 L님의 사연이었습니다. 네. 일단 또 이제 요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.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어른들이 좀 이제 슬슬 얘기를 하시죠. 그렇죠. 결혼 언제 할 거니? 네. 만나는 사람은 있니? 맞아요. 너도 슬슬 해야 되지 않니? 네.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을 거니? 맞아요. 이제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친척분들 좀 만나고. 그러니까 친척분들 나오고 이제 막 그런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가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. 아무래도 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어땠어요? 사실 저희 부모님 그런 얘기 저한테 잘 안 하시는데 아버지 생신이었어요. 에. 3월 14일이었나요? 근데 아무튼 저번 주였는데 네.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께서 참다가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심 안 하고 계시다가 자 그래 마지막으로 쟁이도 결혼을 해야지. 아 진짜? 아니 있어야지. 하고 싶어요 나도. 아니 난 부모님은 나한테 아직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시긴 하고 싶으실 거야.
하고 싶으신데 어. 이제 그냥 그래도 어.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 스트레스니까 또 나는 할머니가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어, 할머니가 어. 맨날 그 얘기를 해요. 어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래 TV에 누구 나와요. 네. 누구 나와 쟤 괜찮더라. 아니 내가 몰라 어. 누군지 그 사람을. 어. 아니 실제로 본 적이 없어. 어. 근데 막 이게 괜찮대요. 막 잘 만나보려고. 아, 그래서 너도 방송을 아니, 하시니까. 네, 아니 어, 아 할머니 나 누구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. 어. 아, 그래? 하면서 아유 왜 왜 왜 못 봤어. 아, 할머니. 할머니는 제가 TV 나온 어. 사람 다 아는 줄 알아요. 어, 아, 연예인이니까. 네. 어.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친구인 줄 알아. 어, 나도 근데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. 나는 연예인을 하면은 연예인 전화번호부가 새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알았어.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. 네, 진짜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. 걸. 그렇죠. 네. 알게 됐죠. 네. 네. 자 이분이요 연애는 잘 네. 모르겠다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. 네. 어떻게? 아 근데 이 소개팅을 좀 해보셨으니까 네. 좀 잘 이렇게 이분이랑 잘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한 세 번 정도 만났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계속 다음에 뭐하러 가요, 다음에 뭐하러 가요, 계속 얘기하니까 네. 나는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게 막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, 이분이. 그리고 제가 소개팅 얘기 들어본 바로는 네. 두 번 이상 만나면 꽤나 서로의 아, 두 번 이상 만나면 사귀는 거예요? 아니요, 꽤나 서로의 룰이야? 이제 진도가 국룰이야? 있다는 국룰? 진도가 있다라는 아... 거지. 아예 관심 없으면 한 번 만나고도 안 만나죠. 어, 그치. 처음 만나서 별로면은 뭐. 근데 더 만날 필요 뭐 없지. 다소 이제 별론데도 두 번은 만나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겠는데 아... 진짜 두 번까지예요. 아... 근데 세 번 그 정도 이상... 만나고 하면은 아... 어느 정도 어, 이 사람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, 네.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설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. 네. 연애를 하셔도 설레는 거는 좀 어, 얼마 안 가지 않나요? 원래? 아니 그리고 첫눈에 네. 딱 만나가지고 설레기가 네. 사실 몰라 20대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은데 30대 넘어가고 나서는 딱 첫눈에 되게 반해서 그치. 막 설레고 막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왜냐면 않을 것 사실 같은데? 이분 말씀처럼 딱 30대 넘어가면 이게 연애라는 게 그냥 마냥 연애만 생각하기엔 좀 어, 좀 그렇잖아. 네. 또 이분은 또 주변 사람들이 네.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이게 맞아. 어, 이게 어차피 마지막은 결혼하거나 아. 이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야. 그냥 순수하게 아. 연애만 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라서. 맞아요. 네. 어, 제 친구는 닥치는 대로 선 보고 한 번 확 삐리 오는 사람이 있대요. 어. 50번 보고 한 명 마음에 드는 식. 야. 아. 일단 좀 많이 만나 보는 게 그렇죠. 많으면 확률이 올라가긴 어,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, 사실은. 네. 네. 자, 지금 뭐 이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. 연애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네. 사람이 같냐? 아. 아니면 연애는 연애, 결혼은 결혼인가? 아. 이 주제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좀 같이 생각하는 편이에요. 연애하다 결혼으로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연애랑 결혼을 묶는다기보다도 그냥 이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제 나랑 같이 연애를 하면서 얼마나 나랑 잘 맞고 얼마나 나를 뭐 좋게 해주고 나도 서로 잘 맞는가. 이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좀 가는 거죠. 또 이런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아, 난 연애는 연애만 하고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. 그러니까 아~ 상대방이 연애할 스타일. 아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 네, 좀 있다.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아. 그런 스타일이 따로 있고 어. 결혼하고 싶은 스타일은 따로 있는 거야. 어.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 있어. 어떤 한 분 되게 오래 만났는데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? 물어보면 아 결혼은 나 얘랑은 어 맞아 나 그거 어, 좀 이상해 어, 걔랑은 얘랑은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나 좀 놀랐어요. 아니 왜 그게 좀 다르게 가는 건가? 그러니까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연애하는 여자는 뭐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여자는 술을 잘 마셨으면 좋겠는 거야. 아~ 그럼 같이 놀면서 술도 좋아요. 마시면 좋으니까. 그치. 근데 다니고.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는 거지. 어~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어~ 하는 거. 뭐 이게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거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약간 좀 묶어서 생각하게 되던데. 네,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연애하다 결혼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. 그렇지. 되게 주내는 알아야지. 네. 알아야지. 그렇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모르겠어요. 좀. 뭐 결혼은 필수는 아니더라도. 맞아요.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외로움을 덜 하려면 그래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.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본인이 하고 싶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고. 맞아, 그게 제일 어차피 중요해. 어, 남들이 본인이 신경 쓰는 것보다 본인이 더 신경 쓰시고 자기 생각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내가 진짜 연애도 마찬가지 같아.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? 그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노력을 해야지. 그렇지 그렇지. 사람도 좀 네. 만나고. 저 사연자분께서는 소개팅 네. 또 잘 해보시고요. 네. 네. 아 그리고 더 네. 많이 소개받아 보세요. 그래요. 그러다 보면 진짜
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한테 해주는 분을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싫은데 억지로 만난다기보다는 네네. 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보시는 게 훨씬 네.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다 진짜 이제 갑자기 맞아요. 아,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. 오.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을 만날 수도 있는 거. 그럼 바로 결혼하는 거고. 그럼 마음에 안 드면 결혼 안 하는 거고. 네.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요. 본인도 본인 생각 좀 하시고. 맞습니다.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캐스퍼 라디오.